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동 소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건 자동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생기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생명이 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생명은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명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생명은 아무런 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가도 생명이 나갈 수 있어요. 언제? 어떤 경우에? 기본 여건이 안 될 때. 자, 그게 어떤 때예요? 자, 우리 개구리 봤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 특별한 개구리예요. 모든 개구리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얼면 죽어요? 그 개구리들도 얼면 죽어요.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얼면 생명이 나가서 죽어. 아시겠죠? 얼어도 생명이 머물러 있으면 안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즉,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나가는 즉시, 즉 죽어버리면 그 즉시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해, 썩기 시작해.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들도 안 썩습니다. 왜 죽으면 썩는데 왜 살아있으면 안 썩을까? 다시 얘기를 하면, 왜 생명이 나가버리면 썩고, 왜 생명이 안 나가서 계속 살아있으면 안 썩을까? 그 이유는 썩는다, 즉 부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이 환경 속에 부패시키는 부패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패된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하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 박테리아가 있긴 있는데 부패 박테리아가 가만 꼼짝 못하고 활동을 못하고 있을 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경우에는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이 나가버리면 부패 박테리아가 활발하게 번식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자, 꼭 기억하세요. 생명이 나가면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시작한다. 생명이 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는 활동을 못해. 그래서 안 썩어. 그러면 생명이 있을 때
부패 박테리아가 꼼짝도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예. 각, 우리 모든 생명체 속에는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자, 이 푸른색 유전자가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부패하기 시작해.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해. 왜? 이 유전자에서 뭐를 생산하니까? 부패 박테리아 억제 물질을 생산하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생기, 생명을 받아서 작동을 해야 돼. 그 이 작동이 중지되버리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기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이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잘 생산되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억제를 당해서 안 썩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나가면 이 작동이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썩기 시작해. 자. 그러면 얼면, 개구리가 얼면, 예, 네. 얼면 죽어요. 죽는데 부패는 안 돼. 그 이유는 뭐예요? 죽으면 썩어야 돼. 근데 얼어서 죽긴 죽었는데 안 썩어요. 왜? 예, 네, 얼면 부패 박테리아도 얼어요.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예, 네, 부패 박테리아도 얼어가지고 개구리가 죽긴 죽었지만 안 썩는다고요. 그러나 자, 그래서 여러분, 부패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서 생명이 나가버리면 썩고, 그 다음에 생명이 유지되면서 살아있는 한 부패 박테리아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방지 물질, 억제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하니까 안 썩어요. 자, 이런 이제 기본 지식, 생명에 대한 기본 지식. 가지고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란은 살아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 있는 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다. 자, 콩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썩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계란은 안 썩는다며요? 콩도 안 썩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썩은 거는 뭐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참, 우리의 선입견이란 건요, 강해요. 새로운 지식을
저도 그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냥 우리의 선입견에 지배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 계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선입견이에요. 계란 썩어. 왜 썩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썩어요. 콩도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 참, 비합리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썩는다. 그래 놓고, 계란은 살아있다. 왜? 계란은, 계란도 썩네? 그럼 계란은 죽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가, 배우긴 배웠어. 강의가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이야 그렇구나 이렇긴 했는데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이 진리가 나의 무의식까지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씨앗이 죽은 거예요. 씨앗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살아있다면 안 썩지. 그런데, 딱 심어서 물 주고 햇빛이 들어오고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그때 생명이 와서 살아나는 거야. 박수! 예! 네. 그래서 심고, 물 주고 햇볕에 노출시키고 하는 그런 기본 여건이 갖춰졌을 때 생명이 짠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네. 계란 썩어요. 참, 이제 여러분이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무슨 눈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눈으로 보면 세상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의 병 치유도 확 달라져요.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암이 낫는다는 건 막막해요. 그러나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자기를 탁 잡으면 와,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생명책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명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러면 생명이 뭔 줄도 모르고 지금 많은 교인들은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근데 뭔지 몰라. 무슨 생명을 확실하게 알지도 모르면서 생명책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의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선입견들이 확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죠. 그거는 와, 이런 모든 선입견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야! 그러네, 정말! 생명이 있네.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계란은 땅에 안 심어도 돼요. 물 안 줘도 돼. 그렇죠? 그래도 썩던 계란이 안 썩어! 실온에 내놓으면 한 3, 4일, 뭐, 오래 가봐야 4, 5일 가면 계란이 썩기 시작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안 썩어요. 그거는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건 계란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썩어요? 네. 온도가, 네. 온도가, 여러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활발해진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실내온도 25도, 28도. 계란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30도 되면 더 빨리 썩어. 32도 더 빨리 썩어. 34도 더 빨리 썩어. 36도 금방 썩어. 37도 눈 깜짝할 사이에 썩어. 38도 이건 금방 썩어야지. 그렇죠? 안 썩어. 38도. 38도가 딱 되고부터 안 썩어요. 왜? 38도가 딱 되니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안 썩는 이유는? 생명이 왔어, 계란에. 생명이 오면요, 38도가 계속 매일 매순간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썩고, 사흘이 지나도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세상에,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15일이 지나도 썩어, 안 썩어. 이거 기적이 아니야. 이 기적이요. 썩어야 될 온도야, 38도는. 그런데도 안 썩어, 절대로 안 썩어. 21일,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란 안에서? 이놈 계란이 흰자, 노란자, 물질이야, 물질. 이 물질이 생명체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서 인식이 되면 여러분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는 다 죽어 있어. 그러다가 봄이 오면 어떻게? 봄은 무엇이 약동하는 계절?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약동한다는 것을 뭐 화초가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화초에 뭐예요? 생명이 왔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오니까 어떻게? 파릇파릇 새 잎사귀 나고 꽃몽울이가. 네? 그게 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없던 꽃몽울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없던 새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유전자, 새순을 만드는 유전자가 생명을 받아서 켜졌다는 거예요. 왜 겨울 내내 생명이 안 오다가 왜 봄이 오니까 생명이 와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기본 여건이야. 생명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이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요. 네. 그렇죠? 온도. 그래서 계란은 온도만 맞춰주면 38도라는 기본 여건. 늘어서 온도만 맞춰주면, 그리고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시작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비롭다는 말은 사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신이 보여주는 신의 비밀이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신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못하잖아. 우리 인간은 계란을 병아리가 되게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이 계란을 병아리가 되게 하려면 뭐를 맞춰줘야 돼? 38도 온도만 맞춰주면 돼요. 암탉이 안 해도 돼. 근데 사실은 암탉이 해야 돼요. 그 인간이 38도를 맞춰줘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병아리가 되려 그러다가 다 죽어버려요. 엄마 암탉이 하면 다 병아리가 되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면 38도를 맞춰주자. 그래서 다 38도를 맞춰주고 다 기다려서 아 계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38도를 맞춰줘 놓고 그 계란을 이렇게 깜깜한 데서 밝은 빛을 쫙 비춰가지고 그러면 사진 찍을 수 있어. 맨 먼저 나타나는 게 뭐게? 밝은 조그만 점입니다, 점. 그 점을 딱 보면 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뛰고 있어! 세상에! 그게 뭐게? 병아리 심장이에요. 왜 그게 나타났어? 심장 만드는 유전자가 켜졌다. 그래서 노른자의 흰자의 속에 있는 그 재료를 갖다가 맨 처음 만드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 만들면서 혈액세포를 만들고 그러면서 모세혈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계란을 깨보면 뭐예요? 더울 때 깨보면 빨간 실핏줄이 생겨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드는 심장 핏줄을 혈액세포를 만드는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 유전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계란에. 크, 멋진 계란이 됐어. 그렇죠? 노른자에. 유전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거를 계란 씨눈이라 그래요. 저거를 씨눈을 탁 떼내서 현미경으로 탁 확대해서 보면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들이 탁 있어. 염색체가 나타나. 그 유전자 중에 제일 먼저 생기가 가서 탁 켜져서 켜지는 유전자가 심장 만드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계란 속에 있는 노른자, 흰자 그 영양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장을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돼요. 사람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유전자는 언제까지 작동 안 해요? 38도가 될 때까지 작동 안 해요. 왜? 생명이 안 와. 왜? 38도가 안 맞춰지니까. 그 38도를 우리는 기본 여건이라고 그런다. 생명에게는 생명은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해. 네. 기본 여건을 딱 잘 맞춰주면 생명이 쫙 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진리요, 선이요, 선하심이요, 아름다우심인데 그 속에 있는 힘인데 그런 하나님이 다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안 졌는지를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서는 몰라요. 38도인지 36도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 우리는
컴퓨터, 온도 조절계를 보고 그 숫자를 봐야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안 봐도 37도인지 38도인지 다 알아요. 왜 37도, 36도 때는 생명이 안 올까? 왜 온도가 낮으면 하나님이 병아리를 안 만드실까? 왜냐하면 온도가 낮으면 병아리가 생겨나도 병아리의 체온이 몇 도를 유지해야 돼요? 38도를 유지해야 돼. 우리 사람은 36.5도. 동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 왜? 닭들은 38도, 왜? 닭들은 깃털이 있으니까. 옷 안 입어도 뭐예요? 더워요. 그래서 우리는 38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온이 올라가 38도 됐다 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될까? 에어컨 없다면 다 어떻게 해요? 유전자 작동 안 해요. 왜? 생명이 안 와. 왜? 기본 여건이 망가졌어. 그래서 우리는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큰 느낌이 다 있잖아. 그래서 옷 입자.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흥미진진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다 생명,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에 대한 확실한 개념, 뭘 집어넣었어요. 이야, 이 생명이란 게 진짜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자연 치유력이 돼. 아는 것이 힘이다. 와, 그러면서 유전자 팍 켜져.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면 자연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실체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교를 가르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는 종교적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이거 뉴스타트는 종교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왜 사람이 38도를 맞춰주면 자꾸 죽어요? 엄마 달 암탉한테 맡겨놓으면 안 죽어. 암탉한테 맡겨놨을 때 죽어서 썩는 계란이 있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무정란이 썩어요. 무정란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생명이 오면 절대로 안 썩어. 예.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14개 계란 중에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보내. 그러니 생명 없이 38도가 되면 뭐예요? 썩어버려. 같은 38도 온도에서 생명이 안 오는 것만 썩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절대로 아무도 구별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하려면은
계란을 깨야 돼. 계란 깨면 병아리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시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아하, 이 계란은 무정란이구나. 아빠가 없는 계란이구나. 왜? 아빠 유전자가 없어. 엄마 유전자만 있어. 그럼 무정란이야. 그런데 계란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보내니까 무정란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안 봐도, 그거를 안 봐도 어느 계란이 무정란이고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 줄 안다. 그러면 그걸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다. 이게 과학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라. 어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온 동물들이 있는데 걔네들 교회 가요 안 가요? 걔네들은 종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걔네들에게 생명 주고 있어 없어? 주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말고 서울대학 뭐 사업 잘 되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그런 거는 미신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좀 확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아, 온 세상에, 아, 봄이 오면, 예, 네. 야, 하나님이 지금, 이제 기온이, 적정 기온이 되니까, 기본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싹트게 하는 유전자를 하나님 켜주면,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식물들이 활동을 시작해. 그래서, 아,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계절이 봄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정신님 얘기를 했지만, 이 봄도 말이에요. 그래서, 봄. 그러면, 봄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것의 명사예요. 그렇죠? 봄. 뭐를 본다는 얘기예요? 봄에는 뭐를 본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본다는 얘기예요. 차, 박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 계절의 이름을 짓는 것을 뭐 중심으로 지었어? 생명 중심으로. 전 감동스러워.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래서 봄이 되면 생명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는 계절이다. 봄. 여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겨울도, 가을, 그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 이 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생명을 보내서 병아리로 만드는, 기본 여건은 38도라는 온도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본 여건이. 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아,
38도만 맞춰줘 보자. 그런데 조금 뭐 변해 가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쓱쓱 버린다. 조금 지나가다가 생명이 오다가 어떻게? 안 오버리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기본 요건이 뭔지 아세요? 전난이란 거예요. 전자는 무슨 전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회전시킨다. 계란이 어떻게? 계란을 돌려줘야 돼요. 왜 돌려줘야 돼요? 예. 네.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한쪽만 아래에, 맨날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란일 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병아리가 점점 생기면서 안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쪽은 눌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꼭, 어떻게? 계란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38도만 맞춰주면 계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다 죽어버려. 다 썩어버려. 그래서 뭐가 다를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엄마 암탉이 어떻게 하는지, 엄마 암탉이 탁 품고 있으면 안 썩는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엄마 암탉은 뭐예요? 이것도 신비롭죠. 그래서 제가 엄마 암탉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돌리냐?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돌려. 그냥 왠지 돌리고 싶어. 그 돌리고 싶은, 돌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도 암탉, 엄마 암탉은 몰라. 그러면 그거는 엄마 암탉이 왜 돌리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거를 돌리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리는 그 과정도 결국은 암탉이 알아서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돌리게 해야 돼? 하나님이 돌리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병 낫는 거는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하나님 제주로 다 돌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뉴스타트는 영적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 에너지를 보내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아주 기쁘게 박수를 치셨는데 이런 순간,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은 그것만 하고 즐기고, 다른 기본 여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 여건이 좀 많아요. 그 기본 여건을 맞춰주면 우리는 즐겁게, 아, 하나님이다. 생명을 보내서 유전자를 다 회복시킬 수 있구나를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동안 치유되버려. 놀라운, 예,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 강의를 여러분이 이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래서 이 뉴스타트로 확실하게 치유되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강의를 그냥 귀에 꽂고 살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박사님 강의는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자꾸만 새로운 것이 나타나. 이게 들은 강의인데, 이게 벌써 내가 10번을 이미 들은 강의인데, 지금 또 들으면 뭐요? 와, 이거는 내가 아직도 모르네. 그러면서 맨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새로운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다.
팍! 그 캄캄한 밤에 불꽃이 팍! 아! 아! 그때 생기의 스파크가 여러분 유전자에 팍! 팍! 튄대 말이에요. 그 불꽃놀이가 없으면, 아, 들었어. 들어봤다. 들었어. 아, 그 강의 참 재밌어.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뭐예요? 몰라. 그래서 이게 너무 흥미롭고. 이제 그래서 이 전환 이거는 뭐예요?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란의 기본 여건은 딱 두 가지만 해주면 돼. 나머지 기본 여건은 이 계란 한 개 안에 다 갖춰졌어요. 참 놀라운. 자,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죠. 계란, 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이 쫙 있다가 여기 가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공기주머니야. 왜 저 공기주머니가 있게? 병아리가 점점 돼가면, 병아리 폐가 생기면 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공기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뭐요? 얼마만큼의 공기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다 계산해가지고, 요만큼만 있으면 되겠다. 공기주머니 너무 크면요. 이것도 문제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참, 그야말로 신비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생명의 신비. 네. 이 신비의 생명의 신비의 세계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은 생명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 아기가 죽으면 그 사랑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사랑이 생명이라며요. 근데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는 생명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왜? 사랑 안 했을 때는 별로 속상한 것도 없었는데 사랑을 시작하고부터는 뭐요? 맨날 속상하고 눈물 짜고. 왜 그래요?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들은 눈물의 씨앗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안 해. 와, 그거 사랑입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랑 아니에요. 왜? 즉 조건이 붙어. 네가 내 말대로 잘 해주면.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배요. 그거는 이기적이지. 나 중심적 사랑이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것.
점점 더 누구 중심적으로? 상대방 중심적으로 돼갈 때 우리는 행복해져 갑니다. 뉴스타트는 사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갑질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섬기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고 싶은 사람 분이에요? 섬기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더러운 발도 어떻게 씻어줘야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좋아해, 그렇죠. 아, 저, 박사님, 그, 발이 더러우신데 제가 씻어드릴게요. 그럽니다. 아, 자식은 쓸만해. 아주 이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은 제자들의 발을 자기가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어. 이게 무슨 짓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정쩡하게 제자 몇 명은 벌써 발 씻었어. 그 베드로는 그걸 보고 뭐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베드로 순서가 딱 되니까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뭐예요? 네, 너희들의 더러운 발은 나만이 씻겨줄 수 있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더 깊은 말, 영적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 더러움은 죄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들 자신은 너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내가 이 죄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 죽어줌으로써 너희들 죄는 해결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박수 쳤죠? 왜?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는. 지금은 왜 생명이랑 이런 거, 이제 과학적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시면 진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런 면에서 생명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그래서 이런 감동이 오는 이런 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와 그러네 정말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려 왔다, 여러분. 예, 이거를 그건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의 영역이구나. 이걸 탁 이제 깨달아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콩, 씨눈. 자, 이 씨눈에서 뿌리가 만들어져요.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그러기 위해서 콩, 이 씨눈에 있는 유전자들도 뭐를 받아야 돼? 예. 생기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떡잎. 두 번째 유전자 켜진 떡잎. 세 번째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지를 쳐요. 그리고 잎사귀를 만들어. 그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그래가지고 콩 하나를 수백, 수천 개의 콩으로 탁 나타나는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로서 여기에 탁 깔려 있어. 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뭐가 맞아지면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예.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참 그 부산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것질 하는 게 뭐냐, 콩볶아 먹었어. 콩. 근데 이제 그래서 콩이 뭐 호주머니에도 들어있고 책상 서랍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콩이 절대로 내 호주머니 안에서나 책상 서랍 안에서는 싹을 안 내. 그 저는 이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콩들이 뭘 아는 것 같아. 응.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흙을 파고 심어놓고 물 주면 싹이 나. 아, 그래서 이 콩들이, 아, 이제는 싹낼 때가 됐다. 왜? 흙 속에 있구나. 물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싹을 내자. 콩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콩이 똑똑할 리가 없어. 아시겠죠? 생명을 모르면 콩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명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여러분, 예, 식물에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어서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요,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나요. 왜냐하면, 이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 그럼 소화 억제 물질을 함께, 잎사귀 함께 먹은 벌레가 배탈이 나면 나무 잎사귀에 못 붙어있고 땅에 똑 떨어져요.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그래서 자기를, 식물들도 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아, 그거 참. 그 다음에 또, 잎사귀가 이렇게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 이 가운데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양쪽 잎사귀들이 위협을 받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만드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그것도 다 생기가 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켜지면 향기를 이제 공기 중에 뿌리면 말벌들이 그 냄새를, 좋은 냄새가 난다 하고 와보니까 뭐예요? 이 애벌레가 있으니까 말벌들이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렇게 해서 식물들은 자기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서울에 딸 집에 왔어.
외손자가, 네 살짜리 외손자가 아빠가 사준 그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 그런 식으로 할머니는 리모컨이라는 개념이, 요즘 할머니들은 리모컨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는 리모컨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할머니 이거 봐. 그런데 리모컨으로 손자 하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갔다가 우회전했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됐어. 또 손자한테 돌아갔다가 또 할머니한테로 왔다. 할머니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탐복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게? 와, 서울은 참 좋은 곳이구나. 장난감도 똑똑하구나. 장난감이 조절하는 게, 지가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 이 식물이 지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난감 자동차를 조절하는 주체는 누구요? 네. 장난감 자동차에서 전파, 생기를 보내는 주체는 손자예요. 손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모르면 장난감 자동차가 똑똑해진다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그런 손자 수준, 손자 수준이 아니고 누구 수준이요? 할머니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 과학자들이 전부 할머니 수준에서 생물학을 연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를 인정 안 하니까 현대의학은 뉴스타트에서 강조하는 생기, 자연 치유력 곧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니까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될지를 모르니까 무슨 치료밖에 안 한다?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다. 근본적인 유전자 회복, 근본적인 치유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그 15가지 병을 앓고 있다가 뉴스타트를 알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니까 생명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알게 되고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건강식하고 그래서 건강식 이런 거는 뭐예요? 기본 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